오늘 만나볼 식품은 생선인데요. 생선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입니다. 무엇보다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우리 아이들 성장기에 굉장히 좋고요. 불포화 지방산은 아이들 피를 맑게 하고 두뇌 발달에 좋습니다. 생선은 특유의 비린내와 가시 때문에 먹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생선살을 발라 조리하거나 전처리와 양념에 신경 써 요리하면 섭취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생선의 식감과 향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푸드브릿지를 단계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수아야, 오늘은 엄마가 수아한테 엄청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줄 거거든. 짜자잔! 와, 귀엽다 얘. 그치? 노란 고양이를 준비했는데 이 고양이 이야기를 한번 들려줄게. 네. 아,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어서 너무 배가 고파. 나는 다른 음식 말고 꼭 생선이 있어야 힘이 나거든. 수아야, 혹시 나한테 소중한 생선을 좀 찾아줄 수 있겠어? 응. 물딱. 야, 나 엄청 배가 고팠는데 혹시 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찾아준 거야? 응. 수아야, 진짜 고마워. 내가 생선을 가지고 가서 진짜 건강한 고양이가 돼서 돌아올게. 나중에 또 와. 나중에 또 올게. 고마워.
우리 수아가 네. 생선을 잘 먹을 때마다 엄마가 이 큰 물고기에 비늘 스티커를 하나씩 줄 거거든. 우리 수아가 생선을 많이 먹고 비늘을 많이 붙여주면 어떨까? 좋아요. 그럼 오늘의 생선놀이도